그러나 이게 앞으로 여러 가지로 파장이 많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경우는 조직이 없는 사람이 개인 인기로 나오면 선거 과정에서 그 거품이 다 그치고 마지막에는 지지율이 폭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오랫동안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정체를 드러내고 생각을 바꿀 것 같지도 않아요. 꽤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서울시장에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또는 이 보수 세력이 하기에 달렸는데 좋은 후보를 내가지고 이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이 선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선거를 이루려면 이념적인 안보 이념, 그리고 이 사회 경제적 정책에 대해서 확실한 보수적 가치를 가진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무기로 해가지고 이 안철수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허점을 드러내야 됩니다. 안철수란 사람은 지금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금붕어처럼 산 사람이죠. 금붕어처럼. 남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항상 존경을 받는,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꾸라지 짓을 해요. 그러니까 과연 금붕어처럼 산 사람이 미꾸라지가 될 수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항상 논평하고 남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정치판에 들어오면은 매우 빨리 쉽게 망가지는 이유가 바로 금붕어 즉 살물 지역바닥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안철수라는 사람이 정치판에서 와서 성공하기는 장기적으로 보면 매우 확률이 낮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서울시장에 당선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겁니다. 더구나 서울시는 인구가 1000만이니까 벨기에보다 인구가 더 많은, 스웨덴보다도 인구가 더 많은 하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이론으로만, 관념으로만 똑똑한 사람이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선동, 특히 인터넷과 텔레비전을 통한 선동은 강화할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그러면 지난 8월 24일 이후에 뭐가 바뀌었느냐? 8월 24일 이후에 한나라당에서 주로 홍준표, 박근혜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8월 24일날 투표를 한 215만 9,095명을 화나게 하는 말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하지도 않아야 될 선거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든지, 오세훈은 나쁜 사람이라든지, 다음 10월 26일 선거 때는 복지 이야기는 절대 꺼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투표하러 간 사람들이 화가 나지 않습니까? 화가 안 납니까? 투표한 사람을 화나게 하면은 216만 표를 화나게 하면은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될 방법이 없어요. 216만 표를 다시 10월 26일에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사람이 당선돼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기미세서 화가 나서 10월 26일 투표장 안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나는 이 홍준표, 박근혜 두 사람은 지금 하는 행동이 10월 26일을 어떻게 하면 한나라당 후보를 떨어뜨릴 거냐 하는 국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수학적으로 우선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감을 막 드러내요. 사감을.
이런 두 사람, 박무려, 공중표, 박근혜, 이 세 사람이 지금 한나라당 대표는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 세 사람의 얼굴 속에서 한나라당이 개혁하고 재생할 가능성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절대로 없습니다. 이런 한나라당을 어디에 비유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둘러보니까 딱 신라가 망할 때 생각이 나요. 신라가 망할 때. 신라가 한 천년 하다가 망하는데 누가 망, 신라 마지막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경순왕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 신라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마지막 회의를 하는데 서기 935년 경순왕 9년입니다. 9년에 상구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그 마이태자가 아주 강경 발언을 해요. 나라의 존망에는 반드시 천명이 있는 것입니다. 충신 의사와 함께 민심을 수습하고 스스로 굳게 하다가 힘이 다한 후에 포기할 것인데 어찌 천년사직을 하루아침에 경솔하게 남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경순왕은 차라리 고려에 항복을 하자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이렇게 강경 발언을 하니까 경순왕이 이렇게 달래입니다. 이와 같이 외롭고 위태로운 형세로는 보전할 수 없다. 강하지도 못하고 또 약하지도 못하여 무고한 백성만 간과 뇌를 땅에 바르는 것이니 나는 참아 할 수 없다. 강하지도 못하고 약하지도 못해서 무고한 백성만 간과 뇌를 땅에 바르고 있다. 간뇌 도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가 망할 때쯤 되니까 강하지도 못하고 또 약하지도 못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강해가지고 나라를 지킬 정도의 수준도 안 되고 너무 약해가지고 망할 수준도 안 된다. 중간에 어중간하다 이거예요. 이게 골치 아픕니다. 차라리 독성 망해버리면 괜찮은데 어중간하면 이게 지키려고 해도 잘 되지 않고 손들기에는 너무 아깝고 이래 되면은 백성만 고생을 한다. 바로 한나라당이네. 이런 모습이에요. 강하지도 못하고 망할 정도도 안 되고 개혁할 정도도 안 되니까 이게 어중간해요. 저 가만 놔두면 생명을 부질해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 사이에 누가 욕을 보느냐? 바로 국민과 국가가 피해를 보게 되어있어요. 국민과 국가가 피해를 보게 되어있어요. 한나라당은 여러 징조를 보면은 이미 혼이 빠진 정당입니다. 혼이 빠진. 정신이 나가버린.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말을 하셨잖아요. 그죠? 어리 빠졌다. 정신 나갔다. 그 정신이 뭐냐? 이념이죠. 정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념입니다. 이념. 가치관이죠. 정당은 결사체입니다. 무슨 결사체냐? 돈을 벌기 위한 이익 결사체가 아니고 이념과 신념과 무슨 주의를, 가치관을 지키려는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념 결사체인데 그 이념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시체만 남은, 영혼이 빠진 시체만 남은 쉽게 말하면 한나라당은 수명이 다 했는데 문제는 집권당이니까 망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개혁도 하지 않고 하는 이런 어중간한 존재에 지금 처해 있는 게 한나라당 모습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사람이 홍준표, 박근혜, 황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해요.